조영래 변호사님이 그 15생활을 하면서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. 거기에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내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우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. 그게 이제 그 조직의 오늘날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꼴값을 떨고 있고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국회인지 편의점인지 분간 못하는 놈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. 그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분께? 제가 언제 그런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? 서울말로 원고대로 진행해주세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